어제 아산의 한 대학교에서 9,700건이 넘는 학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취업 관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도 학생의 이름과 학과 전화번호를 볼수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측은 해킹이나 제3자의 소행이 아닌 외부업체가 업데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오류라면서, 어제 오후 3시쯤 사안을 인지하고 1시간 반 뒤에 관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긴급점검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